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울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는 2017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80%를, 정시에서 20%를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마지막에 포기를 하거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자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을 정시로 이월해서 선발합니다. 울산대학교 전형이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교과 전형의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였는데 올해는 1개 영역 4등급 이내로 낮아졌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모두 망치더라도 탐구 영역 중에 하나만 4등급 이내에 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교과 전형의 학생부 커트라인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문과 쪽 일부 비인기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학생부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 면접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대신에 일반 면접고사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자신이 있거나 수능 시험 성적이 유독 안 나오는 학생은 교과 면접 전형이 교과 전형보다 유리하겠죠. 단 공과대학은 교과 면접 전형 모집 인원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년도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공과대학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공과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울산대학교에는 5개 유형의 선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실기 전형은 예체능, 논술 전형은 의예과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며 대부분 학생은 학생부 교과 면접, 학생부 종합의 세 가지 전형에 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를 같거나 다르게 선택해서 두세 개 전형에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공과대학에는 모집 인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과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 학과에 지원할 학생들은 교과, 종합, 교과 면접 이렇게 세 군데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겠죠. 전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도 좋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확실히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성적은 좋으나 수능에 자신이 없거나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그리고 성적은 그리 좋지 않더라도 전공 관련 실적들이 많거나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전형별로 모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만 반영해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1개 영역이 4등급 이내만 들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기학과는 2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입니다. 의예과는 3개 영역이 1등급 이내이며 예체능 계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할 때에는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11과목을 골라서 반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과대학은 3학년 1학기까지 배운 과목 중 가장 등급이 좋은 국어 3과목, 영어 3과목, 수학 3과목, 과학 2과목만 반영하고 나머지 과목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목명이 같더라도 학기가 다르면 다른 과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두 학기 정도 성적이 안 좋더라도 생각보다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기계, 조선해양, 전기, 화학공학, 간호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를 한 과목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합니다. 잠시 후에 전년도 입학생 성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도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학생부 산출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된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신설 전형이라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경우 높지 않은 성적으로도 입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1, 2등급 정도의 점수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접고사는 면접관 3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개인별 면접입니다. 면접고사는 교과 관련 질문은 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와 문과, 이과별 기본적인 소양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되며 공통 질문 이외의 질문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과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면접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조를 나누어 면접관과 지원자의 역할을 해보는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만 해도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부 기재사항 전체와 자기소개서만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는 면접만으로 1단계를 통과한 3명 중에 1명을 최종 선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려면 교내 활동 실적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5.3대 1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상의 눈에 띄는 실적이 없더라도 자기소개서만 조금 정성 들여 작성하면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배제한 채 오직 면접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학생부상 실적이 없더라도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평가 항목은 학업성적, 잠재력, 인성입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이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해당 학과에 많은 관심이 있고 입학 후의 계획이 뚜렷하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강력히 어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종 교회 활동이나 수상 실적이 아닌 교내에서의 활동이나 학생부에 기재된 외부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자들은 보통 단순히 나열식으로 실적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어떤 계기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힘든 점이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었다 하는 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서술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증 과정을 통해서 표절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실사를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단지 올해 지원자의 자료들끼리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지원한 학생의 전체 자기소개서와 비교하기 때문에 이전에 입학했던 형이나 누나의 자기소개서를 베끼는 것도 전부 표절로 적발됩니다. 실제로 매년 자기소개서 표절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평가에서 3배수 이내에 들면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면접고사는 면접관 3명의 지원자 1명의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10분 동안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을 묻기도 하고 지원자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공통 문항을 묻기도 합니다. 종합 면접에서도 교과 관련 질문은 하지 않으며 교과 면접 전형처럼 친구들끼리 모의 면접을 해보거나 본인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며 예상되는 질문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예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은 일반 전형의 경우 모집 인원의 20배수,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의 경우 모집 인원의 8배수에서 10배수 정도가 됩니다. 논술 성적도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커트라인이 더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자격이 된다면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자 중 논술 위주로 선발을 하며 실질 반영 비율을 보았을 때는 의학 논술보다는 수리 논술에서 변별력이 많이 차이나는 편입니다. 예체능 관련 모집 단위들은 실기 위주로 선발을 하므로 교과 성적에 관계없이 실기 능력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예체능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정시 모집은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며 예체능 계열은 실기고사 위주로 선발합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에는 4개 영역을 골고루 반영합니다. 한국사가 5% 반영되기는 하지만 자체 점수로 환산해보면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전년도 수시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학과들은 전년도에 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하위 20%의 성적보다 본인의 학생부 환산 등급이 더 낮을 경우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 이외의 전형으로 지원을 하거나 다른 전형으로 복수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다음은 이과 계열 학과들입니다. 위 학과들 중 기계공학부, 조선해양공학부, 전기공학부, 화학공학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하위 20% 성적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위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경영, 첨단소재, 건설환경, 건축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위 20%보다 성적이 낮으면 합격이 힘들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입학생들의 성적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율이 7대 1 정도인 것에 비해서 정시 모집 지원율은 2대 1에서 3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 간의 성적 차가 크게 나타나며 평균 등급과 한참 성적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합격하기도 합니다. 정시 모집에서 충원 합격자 선발을 해보면 최종 선발자의 후보 순위는 보통 모집 인원의 50%에서 100% 정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될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7등급이나 8등급이 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적에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지원할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최고로 손꼽히는 학생들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졸업할 때에는 다른 그 어느 대학 졸업생보다 자신감과 그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최고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